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오늘은 좀 늦은 듯 싶지만 날씨가 오락가락해.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아침 저녁으로는 춥더라고요. 그리고 맨투맨 후드는 가을에 다시 꺼내 입으면 되거든요. 여름이 오면 올수록 요 제품들 할인도 들어가니까 할인 받아서 구매하시라고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맨투맨 후드편 업데이트 버전이에요. 그 느낌 그대로 허다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 추천 픽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내가 웬만하면 브랜드 안 겹치게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 트래블에서 자꾸 예쁜 게 보이는 거예요. 가격 대비 프린팅 디테일이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크랙된 느낌에 빈티지한 느낌, 그런 걸 찾고 계신다 근데 너무 비싼 거 싫다 하신다면 트래블 한번 추천드릴게요. 개인적으로 반바지에 맨투맨 입는 스타일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더워지기 전에 어서 입자! 저 청록색 예쁜 것 같아요. 다음은 1차 쌍피 빅유니온의 리버시블 맨투맨. 뽕뽑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입었을 땐 그냥 회색 맨투맨인데 뒤집어 입으면 프린팅도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되게 뽀짝해. 사진처럼 퍼티그나 치노 팬츠, 반바지도 이쁠 제품인 것 같습니다. 레터링 맨투맨을 찾다가 좀 심플한 녀석을 찾고 있어서 눈에 들어온 애누. 파리스, 뭔가 지금 솔직히 파리 한번 놀러 가고 싶긴 해. 파리스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게 포인트가 아니었어요. 요 소매 쪽에 요거 자수 디테일이 되게 뽀짝해서 좋더라. 좀 무난하게 유행 안 타게 입으신다 하신다면 네이비나 그레이 컬러로 추천드릴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의 유니크한 맨투맨을 찾고 있었는데 프리즘웍스의 6에 들어왔어요. 앞쪽에서 보셨을 땐 무지 맨투맨인가 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반다나가. 그것도 살짝 빈티지 누리끼리 싼 반다나가. 이게 좀 약간 45도태 옆태 사진 찍는데 되게 매력적이게 나왔더라고요. 요거 특히 저 빨간색의 그 누리끼리 쓴 요거 반바지 굉장히 예쁠 것 같다. 유니스 디자인 여기 좀 잘하더라고요. 뭔가 프레피한가 싶으면서도 색감 배합도 되게 잘 써요. 요즘 그린이 대세인데 저 그린에 들어간 연두빛 요 조합 굉장히 신선했고요. 스트라이프 맨투맨에도 강력한 블루 컬러 막 이런 프린팅 굉장히 매력적이게 다 왔습니다. 유니크해요. 프레피한 감성 맨투맨 하면 요즘 알파벳 이렇게 대문자 크게 써있는 거 많은데 그거 조금 너무 과하니까 찾아본 아담한 알파벳? 리트리버 클럽 제품인데요. 개인적으로 요즘 남들이 다 큰 알파벳 입는다? 그럼 나는 요러고 입어야지. 청개구리 느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 누리끼리의 블루톤 배합 진짜 잘 썼다. 리트리버니까 락! 다음은 유니온 발란트의 바시티 맨투맨. 바시티 자켓은 아직까지 시도하지 못했다. 하지만 좀 그 맛을 내고 싶네 하신다면 맨투맨 버전도 있더라고요. 사진에서는 모델들이 긴 추리닝 바지랑 입었는데 반바지랑 입으면 너무 이쁘겠다. 그린이랑 네이비가 딱 눈에 들어오네요. 바시티 자켓 못 입으셨다면 맨투맨으로. 다음은 개인적으로 입고 다녀서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은 림더 워드롭의 제품이에요. 타이다이가 매력적이게 들어가고 프린팅도 매력적이지만 제일 매력적인 거는 이거 되게 얇고 야들야들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 헤비웨이트 툭 이런 맨투맨이 아니라 야들야들해. 그래서 그런 맛도 한번 느껴보시라고. 약간 티셔츠도 아닌 것이 맨투맨도 아닌 것이 약간 야들야들해. 이뻐요. 다음은 세니트의 피그먼트 워싱 빡세게 들어간 맨투맨. 더스티 퍼플 컬러감이 실물 컬러가 굉장히 궁금해지고 오묘한 색감이라서 추천드리고요. 로고 프린팅이 다 안 채워졌어. 이 빈 것에 대한 매력이 느껴졌어요, 전. 뭐 꼭 빈 게 이쁜 거는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해. 주대 없어. 오늘은 빈 게 이쁘네. 왜 이러는 걸까요? 다음은 계속해서 제가 주시하고 있는 브랜드 가든 익스프레스. 크랙된 느낌의 프린팅 위에 스티칭 디테일까지 얹었어. 그래서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리고 등팟 어깨 쪽 위쪽에 여기 들어간 요 태양 같은 로고. 요게 뭐라고 요 어깨 저 태양에 기대고 싶다. 특히나 시원해 보일 수 있는 화이트 톤의 맨투맨으로는 요거 진짜 강추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 맨투맨은 윌리엄스버그 뉴욕 시티라는 브랜드인데요. 가격대가 좀 있어요. 하지만 원단감을 만져봤거든요. 굉장히 탄탄하고 부드럽고 부대나 세리프 폰트를 사용해줘서 그 고급 분해 감성 포인트를 잘 잡는 브랜드예요. 언젠간 요 브랜드 맨투맨 커플템으로 입어보고 말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Stalkers. 자, 이제 후드티로 넘어가 볼 건데요. 수혜적으로 꼭 확인하는 브랜드가 있다 하면 아웃스탠딩. 여기서 이 오트밀 컬러감에 브라운 베이지로 들어간 그리고 알파벳 대문자가 들어간 후드가 있더라고요. 큼직한 알파벳 싫다며 좋을 수도 있지. 그때그때 달라요. 이 큼직한 알파벳이 프레피한 맛도 주면서 전체적으로 톤들이 되게 무난하기 때문에 나중에 가을 시즌에 꺼내 입기도 좋겠더라고요. 사진처럼 치노 팬츠에 입으면 찰떡. 다음 후드는 피지컬 에듀케이션 디파트먼트 버섯 모음 후드. 원래 후드 이름 그게 아닌데 보기 편하시라고. 이 제품 또한 세리프 폰트가 들어가서 그 감성짐은 잡고 저 다양한 느낌의 버섯들이 극호. 그리고 저 오렌지 터쿠아즈 컬러감이 포인트 컬러감으로 좋을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마크 에이토리 후드. 전체적으로 디테일이 굉장히 많은 후드로 하나만 입으셔도 포인트가 확실히 될 것 같아요. 노 스트링에 넥라인에 저 삼각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요. 소매랑 밑단 부분이 컬러감이 살짝 달라지면서 옆구리도 좀 달라. 그리고 프린팅 자체도 유행이 안 탈 느낌의 아치 로고로 들어갔는데 와인 컬러 하늘색 프린트 이거 누가 생각한 건지 기똥차. 색배합 좋아. 신선해. 다음은 ETC 제품. Whatever 후디. 가슴팍 절개 라인이 프린트를 살짝 머금는 싹둑
잘린 느낌도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고 그 밑에 세리프 폰트로 들어간 자그마한 프린팅도 너무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프린팅 배열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이 제품은 힙하게 스타일링해도 굉장히 이쁠 제품이고 데님과 매칭해서 캐주얼한 룩으로도 좋을 제품이에요. 특히나 이 머스타드 색감 굉장히 매력 뿜뿜입니다. 다음은 스토커즈 니트 베리페리 백채템 데려와라 여기요. 후드가 있더라고요. 색감이 비슷해. 블랭크룸과 딥프리크. 좀 깔끔 미니멀한 느낌을 좋아하신다면 블랭크룸으로, 좀 힙한 느낌, 여유로운 느낌 좋다 하시면 딥프리크로. 다음엔 더 많이 만들게요. 미안해요. 다음은 가격이 좀 있는 편인데 보자마자 우와 했던 브랜드 코워커스. 누리끼리한 피그먼트 다잉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프린팅이 다 해져서 들어간 느낌? 은은하게 한 10년은 입은 듯한 프린팅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살짝 레트로한 무드를 즐기신다 하시는 분들께 강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살짝 찢어진 청바지나 아니면은 약간 누리끼리한 톤의 데님 매치하면 정말 이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은 인기가 굉장히 많은 암피스트 주테로 협업 라인. 그 중에서도 요 Life is a movie. 요 문구가 뭐라고? 그 노래 알죠? My life is a movie. 이거. 그 감성을 자극하는 멘트 때문에 괜히 갖고 싶더라고. 초록 컬러도 예쁘고 뭐 세리프 폰트도 예쁘지만 그 Life is a movie. 그거 살짝 내 삶이, 내 인생 부금이 깔린다면 살짝 그 부금이 깔렸으면 좋겠다. 뭔가 내가 한강을 이렇게 다 걸어가고 있다면 그게 이렇게 배경에 깔리고 약간 감성 알겠어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살짝의 뇌절 느낌의 후다닥 콘텐츠로 맨투맨 후드 업데이트 버전을 찍어봤는데요. 아무래도 맨투맨 후드는 개인 취향을 탈 수밖에 없는 제품군들이지만 만약에라도 취향이 저랑 비슷하시다면 제 추천 제품들을 여름 시즌에 할인받아서 구매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가을에 다시 꺼내 입으면 돼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는 이쁜 프린팅 티셔츠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막 이렇게 막 커피 마시고 있는데 이렇게 부분 깔아줘. 빨리.